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미니 퍼플이랍니다. 미니 퍼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퍼플 카틀레아. 두 개는 2번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000원. 꽃이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 또 이렇게 세개 달린 아이, 이렇게 세개 달린 아이는 21,000원이랍니다. 꽃이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 이렇게 얘는 2번 18,000원. 3번은 세개 달렸습니다. 3번 이렇게 세개 달린 아이는 21,000원이랍니다. 미니 카틀레아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말량이 입고되었어요. 대말량 봄에 꽃피고 이렇게 또 열매까지 이렇게 달려있네요. 대말량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말량 굉장히 붕큽니다. 향기 정말 좋죠. 천리향이 아니라 대말량. 대말량은 꽃님들 비싸신 거 아시죠? 얘들 정말 붕큽니다. 딱 이렇게 있습니다. 대말량 35,000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모든 꽃들은 바로 마감합니다. 꽃님들 대말량이랍니다. 대말량 향기 좋은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들 꽃이 대부분 다 달려 있습니다. 호야랍니다. 이렇게 현재 꽃이 좀큰 아이는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꽃이 여기만 달린 게 여기도 달려, 아니, 여기는 아니네. 꽃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세 개씩 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여기도 세개 달려 있고요. 또, 얘도 한번 봐볼까요? 꽃이 보통 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달려 있고 또 여기도 달려 있네요. 그리고 또이 아이들도 찾아보면 보통 세 개씩 꽃이 달려 있습니다. 꽃이 달려 있는 여기 또 달려 있네요. 달려 있고 여기 또 끝에가 이렇게 또 달려 있고요. 또이 아이들도 다 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세 개 달려 있는데요. 꽃은 또 달릴 것 같습니다. 꽃을 얘네들은 많이 달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얘는 한꺼번에 두 개가 달려 있네. 호야 28,000원이랍니다. 호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너무나 예쁜 호접란이랍니다. 너무나 예쁜 호접란 세트. 이렇게 한 세트에 난 세트 19,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너무 예뻐요.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얘들은 참 예쁘다고 보시면 돼. 뒤에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참 예쁩니다. 호접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00원이랍니다. 호접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꽃들 베란다 정원 같은 데서는 정말 따뜻하면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다고 해서 일일초라고 한답니다. 일일초 3,000원이랍니다. 일일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4번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칼란디움 4번 이렇게 생겼는데요. 베란다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 정원에서는 물론 늦가을까지 서리기 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풍성하니 잘 큽니다. 그런데 올동은 안 된답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소 에키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13,000원이랍니다. 나비꽃 정말로 꼭 베란다 정원에서도 많이
아이들한테 늦가을까지도 마당종원에서는 꽃 많이 핍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생겼지만 꽃다 얘네들도 바로바로 꽃 달린답니다. 나비수국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야이 플라이텍 공기정화 식물이랍니다. 약간 고급지도 할까? 플라이텍 공기정화 식물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라이텍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울 수는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마당 정원이랍니다. 마당 정원 아이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비비추하고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얘는 안간처럼 위로 올라와 있지만 비비추는 이렇게 고개 숙인 이렇게 되어 있으나 굉장히 비비추꽃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그루만 마당정원에 심어놔도 너무 예쁩니다. 비비추 월동 아주 잘 뗍니다. 약간씩도 무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6,000원이랍니다. 비비추. 그리고 아가판사스 얘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왕관처럼 이렇게 위에서 난처럼 꽃이 핀다고 보이 비비추도 마찬가지, 아가판사스도 마찬가지랍니다. 아가판사스 마당정원에서 꽃 피울 수 있는 아이 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꽃님이 얼동이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심어 놓으시고 얼동 아주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1차 보온해 주시면 더 좋겠죠.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몬 라임이랍니다. 이렇게 네몬이 이렇게 달려있는 네몬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몬 차도 좋아하시고 또 네몬으로 생선 비린내 이런 거다 없애주기 때문에 그런데 월동은 안 된답니다. 네몬 라임 11,000원이랍니다. 세덤이랍니다. 세덤은 월동 정말 정말 잘 된답니다. 세덤 예쁜 화분에 이렇게 하나만 심어놔도 너무 예쁘답니다. 줄줄 이렇게 한쪽 쭉 심어놔도 예쁘겠죠. 그런데 이 세덤이 마당 정원에서 월동되는데요.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 나무 밑에 지피 식물로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월동되고요.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월동 아주 잘 뗀답니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도 월동 아주 잘 뗍니다. 황금조합 7,000원이랍니다. 황금조합 이 아이 아주 건강합니다. 꽃님들 이 아이 원래 12,000원 정도 했던 아이들이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입니다. 3번 남천 13,000원이랍니다. 집 앞쪽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남천들을 집 앞에 심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13,000원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심어 놨습니다. 제방 바로 앞쪽에 남천. 그리고 이 아이는 하이베리콩 꽃님들 정말 정말 예쁩니다. 꽃들이 그리고 하이베리콩 꽃은 이 꽃이 이렇게 아니 꽃이 아니죠. 열매지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는데요. 복숭아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까지 변합니다. 얘들 월동됩니다. 꽃님들 이 아이 12,000원 했던 아이인데 저렴한 입고가 되었어요. 이 아이 적극 권장하고 싶은 하이베리콩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코레오스입니다. 코레오스 공기정화 식물 6,000원이랍니다. 코레오스 클라티가 한게 예쁘죠? 코레오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아리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22,000원에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떡갈잎 원래 이 아이 그 28,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 한개 남았는데 약간 더 부실합니다. 그리고 떡갈잎수국 하모니랍니다. 떡갈잎수국 하모니 월동되고요. 얘네들 꽃 하이트로 피었다가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그런데 떡갈잎수국은 월동도 잘 되지만 꽃은 아니 나무는 그렇게 빨리빨리 크는 편이 아니랍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000원이랍니다. 월동됩니다. 크로톤이랍니다. 크로톤 단풍이 든것 같은 느낌을 주는 크로톤 이 아이 본인 큽니다. 크로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이 있는 소울체랍니다.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청원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또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꽃을 또볼수 있습니다. 행인으로 키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솔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싹소름 7,000원이랍니다. 싹소름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싹소름 7,000원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피라칸사스 꽃님들, 야,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멋집니다, 분.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피라칸사스 25,000원이랍니다. 너무 열매 정말 많이 달렸어요, 꽃님들. 그리고 엔젤 스킨 이렇게 있습니다. 엔젤 스킨 8,000원이랍니다. 엔젤 스킨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델톤이 돼야 13,000원이랍니다. 델톤이 돼야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델톤이 돼야랍니다. 또이 델톤이 돼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델톤이 돼야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임라이트 목수구 정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게 키우실 때는 작은 장가지들을 잘라주시고 처봄 되기 전에 2월 3월에 얘네들 잘라주시는 거는 가을 지나시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크게 키우시려면 봄 돌아오기 전에 영양제 듬뿍 주시면 굉장히 굵은 이런 목대가 나오면서 꽃 봉오리가 굉장히 크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그런데 목대가 너무 굵은 아이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라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까지 한 분, 너무 굵은 아이가 가서, 그 꽃님은 저희가 뚝 끊어져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가급적이면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얘네들 얘는 나임라이트하고 꽃이 같은 것 같지만 나임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나임라 꽃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같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많이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임라이트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붉은 목수국이랍니다. 35,000원이랍니다. 붉은 목수국도 역시나 꽃대 크게 키우시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저희 우리 마당 정원의 꽃들도 정말 지금 나임라이트 목수국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향수국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소향수국 원래 12,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 부실에 약간 그 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나타입니다. 오나타 8,000원이랍니다. 오나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나타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겹이랍니다. 겹. 100. 호주매야 100결입니다. 아직 꽃이 안 폈는데요. 이렇게 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꽃필때 돌아오면 이 아이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잘 키워져 있어요. 그래서 꽃님들 얘들 꽃 많이 필 거랍니다. 그래서 꽃님들 이 아이들 물 항상 촉촉하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결 호주매야 11,000원이랍니다. 100결 호주매야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일지매는 하나 있네요. 일지매. 일지매하고 약간 틀린 거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호주매하고 일지매는 잎이 더 이렇게 약간
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길고 호주면은 좀더 짧습니다. 일진이 하나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두메부추입니다. 두메부추 약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두메부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월동은 아주 잘 되고요. 분에다 이렇게 키우실 분들은 하나만 이 아이 하나만 심어도 내년에 이렇게 커집니다. 두메부추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 보라 안시리움, 오렌지 안시리움 각각 14,000원이랍니다. 보라 안시리움, 보라색 안시리움, 오렌지색 안시리움 14,000원이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입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정말로 제가 늘 권장하는 식물 키워보세요. 이렇게. 잎 하나 뚝 따서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마다 잎을 따서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저희 농약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스테비아, 천연설탕, 스테비아 5,000원이랍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아주 좋으시고요. 마당정원에서는 추운 지역은 월동은 안 됩니다. 마당정원에서 키우시다가 안으로 들어오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담소니 6,000원이랍니다. 아담소니 이렇게 생긴 아이 아담소니 6,000원. 그리고 개국화입니다. 개국화 3,000원이랍니다. 개국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벌레잡이 벌레 잡는 파리지옥이 4,000원이라는데 그런데 아직 꽃님들을 못 찾아갔습니다. 가면 오 보셨죠? 그건 무서워라. 4,000원이랍니다. 초화 그래서 파리가 저렇게 들어간답니다. 초화 또 왔습니다. 초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화 3,000원이랍니다. 초화 그리고 니아트리스 초화 월동됩니다. 개국화 월동됩니다. 니아트리스 이렇게 생긴 아이 니아트리스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서포라코 예쁘죠? 서포라코 눈이 서벅서벅 내린 것 같은 아이들 서포라코입니다. 16,000원이랍니다. 서포라코 그리고 차밍누비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형광스킨 5,000원입니다. 형광스킨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여성향학 꽃님들 7월 10일 일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대말리앙 35,000원, 2번 카틀레야 18,000원, 3번 카틀레야 20,000원, 2번은 두개 꽃이 달려 있고요. 3번은 3개 달려 있습니다. 꽃 달린 호야 28,000원, 난세트 19,000원, 일리초 3,000원, 갈란디움 4번 17,000원, 나비수국 13,000원, 플라이텍 14,000원, 비비추 6,000원, 아가판사스 5,000원, 레몬 10,000원, 세덤 2,500원, 하이베리콘 9,000원, 코레오스 6,000원, 솔체 5,000원, 싹소롬 7,000원, 엔젤스키 8,000원, 델토이데아 13,000원, 1번 목수국 29,000원, 붉은 목수국 35,000원, 소향수국 6,000원, 오나타 8,000원, 백결 호주매화 10,000원, 두메부추 7,000원, 안시리움 14,000원, 스테비아 5,000원, 아담소니 6,000원, 개국화 3,000원, 초아 3,000원, 니아트리스 4,000원, 서포라코 16,000원, 차밍누비 8,000원, 형광스킨 5,000원. 여성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성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